공공 부분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장터, 행사, 축제에 대해서는 권고라는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이드라인이냐? 굉장히 빡이 쳤죠. 일본 그 환경부 장관, 펀쿨 색자, 저희랑 너무 똑같아요. 재밌게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쿨하고. 일회용 쓰레기를 잡는 스타트업, 트래시버스터즈 대표 곽재원입니다. 저는 뭐 작년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축제 기획자 일을 하고 있었어요. 1년에 한 200번에서 300번 정도의 행사를 치르면서 매번 나오는 쓰레기를 전 눈으로 좀 접할 수밖에 없었죠.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 회사, 그리고 브랜드 컨설턴트 회사, 그리고 업사이클 작가를 하시는 분 네 분을 이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 네 명이 합치면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공동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에 있다 보니까 공문이 내려와요. 공공 부분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뭐 청사에서 일회용품 뭐 사용 금지, 뭐 어디는 금지, 어디는 금지가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장터, 행사, 축제에 대해서는 권고라는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이드라인이냐? 사실 거기서 굉장히 빡이 쳤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의문이 조금 있었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레퍼런스들도 있고 축제나 행사장 쪽에서 다회용기를 대여해드리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쓰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플랜을 잡게 됐죠. 개인적으로 하는 축제가 있는데 2016년도부터 오는 음악축제예요. 규모는 작지만 한 3,500명 정도가 오시는 음악축제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거기는 감독으로서 있으니까 여기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법인도 설립하기 전에 다회용기들을 구매를 해서 저희가 오시는 분 3,500명한테 다 대여를 해드렸어요. 사실 하기 전에는 되게 어떻게 될까? 되게 번거로워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뭐 잃어버리지 않을까? 뭐 되게 불편하고 위생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어떨까? 보통 이제 축제를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관객분들은 모르시는 게 있어요. 쓰레기 같은 경우들을 뭐 입구에다 두진 않잖아. 가장 안 보이는 쪽에 이렇게 숨겨놓는데 결과가 쓰레기 봉투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가 매년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서비스를 딱 이용하고 난 다음에 5개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98%가 줄어든 거고 1인당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사용하시거든요. 뭐 이제 젓가락, 숟가락, 뭐 컵, 접시. 뭐 3,000명이 온다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한 12,000개가 한 번의 서비스로 줄어든 거예요. 일회용 컵이 과연 세척을 한 컵보다 깨끗할까? 저희도 그런 의문들이 있고 저희한테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죠. 미생물 테스트를 해봤죠. 세척을 한 컵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포장돼 있던 일회용품들을 다 뜯어서 세척한 게 30배가 깨끗해요. 플라스틱에 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 부분들은 플라스틱이라는 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버려진 게 썩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그 질문 자체를 조금 바꿔서 이 플라스틱을 500년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축제 행사장 쪽에는 PP라는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PP라는 소재가 뭐 전자레인지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뜨거운 물 그리고 세척기에도 또 가능한 소재예요. 하지만 뭐 축제나 행사를 나갔을 때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죠. 300번에서 400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버리면 저희 회사 이름처럼 진짜 트래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재들 같은 경우들은 전량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가루로 만들어요. 원래 이제 플라스틱이 생산되는 과정이랑 똑같은데 가루로 만들고 저희는 다시 이제 원제품으로 만드는 시스템에서는 좀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을 해서 PP라는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SNS 피드백이 놀라웠던 게 보통 이제 음악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뮤지션이 너무 좋았어요. 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여기 뭐 푸드트럭 존맛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일회용품 없는 축제가 가능해? 별거 아니잖아.
나도 식비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축제장에 이제 그런 컵들이 굴러다니지가 않는 거예요. SNS 주인공이 트루시버스터즈였어요. 그 음악 축제보다. 거기서 되게 탄력을 받아서 지금까지 힘든 스타트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환경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고 브랜드를 했을 때 저희가 좀 제외를 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그린, 좀 착함,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면서 트렌드 있는 이름이었고 좀 되게 직관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요즘 친구들은 고스트버스터즈라는 영화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때는 고스트버스터즈를 엄청 좋아했어요. 일단 음악도 좋고 그냥 유령을 잡는 게 되게 으시하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할 때도 좀 그렇게 좀 캐주얼하게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 캐릭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령이 아닌 일회용 쓰레기 봉투로 이렇게 브랜드를 잡고 저희도 현장에서는 그런 고스트버스터즈의 복장처럼 이제 점프수트를 입고 이제 쓰레기를 좀 퇴치하는 그렇게 해서 트루시버스터즈 어때? 거의 100% 일치가 돼서 그렇게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저한테도 처음 물어봐. 아, 그러면 고물상 하세요? 뭐 쓰레기 문제라고 하면 되게 심각한 거야. 진짜 나는 해결 못해. 막 이렇게 좀 뭐 더럽게 치부를 하거나 그러겠지만 패션처럼 다가가서 그걸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이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희만의 방식으로 좀 바꾸고 싶은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요. 일본 그 환경부 장관 펀쿨 색자 저희랑 너무 똑같아요. 재밌었으면 좋겠고 진지하게 아니라 뭐 재밌게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쿨하고 그리고 섹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회사가 환경을 좀 바꾸는데 좀 핵심 모토라고 생각을 하고 다회용 식기를 대여해드린다고 했을 때 식기가 예를 들어서 너무 안 예뻐요. 근데 하지만 의미는 되게 좋대. 뭐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식기가 이쁘면 사람들이 패션으로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패션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고 패션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얼떨결에 나 일회용품을 줄인 거네? 너무 쉽잖아. 그래서 관객분들한테 되게 피드백을 받았던 게 별거 아니잖아가 이제 영어로 It's not a big deal. 별거 아니잖아. 그런데 좀 되게 패셔너블하고 쿨하면 더 쉽게 이 문화 자체를 정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쉽게 그렇게 예쁜가요? 근데 쉽게 이런 거 아닌가요? 이거 되게 안 예쁘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축제나 행사장 쪽에 나가는 컵이고요. 이거는 컵 스트랩인데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보증금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자리에 두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분실도 어렵고 그냥 백처럼 이렇게 음악 축제 같은 게 춤도 추시고 하시니까 잃어버리지도 않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이쁜가요? 축제 행사장뿐만 아니라 일회용품이 발생하고 있는 사각지대는 너무 많아요. 야구장, 축구장, 경기장, 그리고 심각한 영화관. 영화관은 재활용도 안 되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나온 것만 하더라도 1년에 한 3억 개? 장례식장, 그리고 가장 요즘에 심각한 배달시장까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일회용품 문제의 사각지대들이 아마 그렇게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포장용기 일회용품 나오는 종류가 60종류가 더 넘어요. 60가지의 다회용기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닭볶음탕을 하시는 분들은 좀 큰 용기가 필요하세요. 그렇다고 뭐 떡볶이를 하시는 분들은 그 닭볶음탕 정도의 크기가 필요하진 않다는 말이죠. 적어도 10가지 정도만 줄이고 다회용기를 개발을 해서 지금 있는 배달 시장에 적용을 시키면 혁신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배달 앱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들어와 이 시장 자체는 너무 매력적이면서도 착하면서도 꼭 해야 되는 이 삼박자가 갖춰져서 에코 스타트업을 이제 생각하시는 후배님들 아니면 동료님들한테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안에도 이런 문구가 있어요. 다시 쓴 것도 다시 쓰자. 보통 집에 이제 할머님도 양말 같은 거 빵꾸가 나도 또 기어서 쓰시고 또 기어서 쓰시고 또 기어서 쓰시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오래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오래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쓴 것도 다시 쓰고 또 다시 쓰자. 닳아 없어질 때까지. 40대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지나간 20대, 30대를 보면서 사실 일회용품 많이 썼죠. 되게 그렇게까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나쁜 피해를 끼치는거나에 대한 부분들은 인식을 못했는데 인식을 했던 40대에 접어들었을 때는 수습을 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10년 안에 정부에서 만들든 정부가 아니든 이 시스템 자체를 다회용 문화로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을 하든 10년 안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할 생각입니다.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선한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런 아무도 얘기는 안 했었는데 그냥 한쪽에 이렇게 혁명과 쓰레기 혁명과에 대한 부분들을 앞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아무튼 좀 스스로는 그런 거를 자부심을 가지면서 가지고 있습니다.